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선 부모님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투자를 합니다. 마음을 그 아이에게 쏟습니다. 때로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쓸 것은 쓰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다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밤잠 자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남이 쉽게 가는 휴가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남이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그 사업에 몰두하며 투자했습니다. 가진 재산 다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 다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뒤돌아보니 나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에 투자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물질도 덜했습니다. 마음도 덜이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만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투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구절 속에 나타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 진주, 그리고 장사. 천국을 진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진주로 말씀하실까요? 다른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얘기하시든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시든지.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장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사업입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귀한 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만났는데 갔다고 말합니다. 가서 모든 소유 다 팔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서 뭘 했을까요? 지금까지 여기저기 투자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많은 곳에 손을 대고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은 다 정리해버립니다. 정리하고 그 투자를 어디만 투자하느냐? 진주에만 투자했습니다.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주 이야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진주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참고로 이 진주에 대한 유래와 그리고 진주의 성분, 그리고 진주에 대해서 오늘 세상에서 보는 이 진주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 바로 진주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사람이 가졌던 그 보석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문헌을,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 보석은 다른 보석과는 전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샤파이어 이런 보석들은 전부 사람들이 가공을 하고 깎아서 연마를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자연의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천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주의 모양입니다. 이 진주를 가리켜서 여성의 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석은 다이아몬드나 그리고 에메랄드나 루비, 사파이어 같은 것은 남자들도 목걸이나 아니면 반지를 만들어서 착용합니다.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큼은 남자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여성의 고유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주를 상징하는 것이 달입니다. 왜 달을, 진주를 얘기할 때 달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달은 여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달의 원력 현상, 주기가 여성들이 생리 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진주 보석을 가지면 여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온다고 고대부터 믿었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장수, 부귀. 그래서 고대 여인들은, 귀족 출신들은 이 진주를 항상 몸에 지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 중의 행복이 어떤 것이냐면 출산의 기쁨.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진주 보석을 늘 좋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진주 보석은 15세기까지는 최고의 가치가 있던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진주를 얘기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보석 중에 보석이 그 당시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석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주 보석은, 천년 진주는 의약품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년 진주를 갈아서 가루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면 어떤 사람 몸에 유익하냐면, 이 천년 진주가 사람의 체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첫째가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년 진주 속에는. 근데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당뇨병, 심장병에 특별히 특효의 약효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런 기능을 천년 진주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천년 진주는 고칼슘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칼슘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오는 분들에게는 골다공증, 그리고 신경통, 관절통에 특히 독효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 진주는 성질이 차며 그리고 독성이 없으므로 천년 진주를 먹으면 체내의 독소를 빼며 그리고 손발 경련이나 몸속에 체내에 있는 염증을 치료한다는 그러한 기록이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 진주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화장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 한요인식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동양인의 양귀비, 우리나라는 명성왕후가 이 천년 진주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얼굴에 발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돈 많은 귀부인들은 이 진주를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속에는 많은 진주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진주에 대한 많은 성분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천년 진주는, 진주를 만드는 이 천년 진주, 그들이 전부 다 이 진주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천연 진주 가운데에서 약 50%만 이 진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천연 진주 가운데 약 28%만 이 천연 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연 진주를 만드는 진주는 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거기가 멸종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양식 진주를 양식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전 세계에서 양식을 진주 양식을 시작했던 곳이 중국입니다. 이때가 13세기 경에 중국에서 이 진주 양식을 실험을 하면서 민물 홍합에서 진주 양식을 채취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1890년 일본 미키모토 코키차카 진주 양식에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주에 대한 다양한 많은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천국을 진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진주의 비밀을, 영적 비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막을 걷고 걸어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식을 내리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이 만나를 가리켜 진주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진주라는 것입니다.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가 진주일까요?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가 진주 같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만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신 떡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바로 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천국문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문은 12문이요 모두가 12 진주문인데 각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전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문은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오는 만나요. 이 만나를 진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한다면 내가 문이라 했으니 진주문은 바로 곧 주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거기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이 천국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집이든 오두막집이든 빌딩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진주일까요? 무엇 때문에 진주를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년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페르시아에서 고대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진주 조개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 오염 때문에 이 진주 조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주가, 다시 말해서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입을 벌려서 먹이를 찾습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이 진주가 자라는데 입을 벌렸을 때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딱딱한 이물질이 이 조개 속에 들어갔습니다. 조개 살은 대단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대단히 연합니다. 그런데 모래알 같은 것들이 들어갔더니 이 조개 살은 대단히 전부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을 파고 들어옵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이 진주 조개 피는 흰 액체입니다. 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자신의 살이 자꾸 찢어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주 조개는 자기 몸에서 흘러내리는 하얀 흰 액체의 피를 흘리면서 이물질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진주가 나오기까지는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동안에 이 진주 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흰 액체를 흘리면서 그 상처가 계속 생기니까 계속해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 이물질을 싸고 쌓는데 나중에 이것이 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습, 주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살이 찢어지고 나는 피를 흘려만 했다. 그것이 바로 곧 진주문인데 이 사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진주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인류 역사에 있던 시대에 상관없이 다 진주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진주문이 왜 천국문입니까? 이 문은 피의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 피를 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그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진주문은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겨지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치 진주와 같이 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투자하셨습니까? 사업을 투자하셔서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저는 한 실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는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치 종합병원처럼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었고 돈을 버는데 평생을 바쳤던 그는 얻은 것은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 돈 내가 쓰질 못하고 결국은 이 돈은 다른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잘못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각자가 세상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투자가 잘못된 것이라면 훗날 내가 이 땅 떠나기 직전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실패한 자야. 명예를 많이 얻고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우리 주님은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값진 진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만났다 했습니다. 만났던 앞에 무심히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도 구원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성도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빙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말한 자도 있고 자신이 보이사 성령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직 진주 대신 예수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진주 하나를 만남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샀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서 다 팔았다 했습니다. 가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 이정표를 꺾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그 이정표가 이제는 주님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있습니다. 화살표를 그쪽으로 돌리십시오. 인생을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가져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225개국으로 지금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225개국에 우리가 방송에 나가는 것은 화강교회가 방송에 나가는 것은 목사 혼자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절대적인 헌신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이 성교회는 물길이 따릅니다. 여러분 정성을 잃은 그 헌금으로 인해서 우린 225개국에 방송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보람있는 일이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그 이정표가 나침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흥분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이 결코 실패가 아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주변을 이제는 어디다 투자했던 것들 다른 데 관심 두었던 것들 다 정리하고 오직 그 진주를 사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한 군데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 방주를 우린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은 한 척밖에 없습니다. 단 한 척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급에 타면 구원이 있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살아남는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 배는 복음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배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배 타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배들이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사닥다리가 두 개가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세 개가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국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전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해바다 길도 하나입니다. 요단강 길도 하나입니다. 기생 나합이 붉은 중대에서도 줄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에게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가는 길은 성공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방을 돌아봐도 이 세상에는 결코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부 순간적인 쾌락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간 지나면 다시 허무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랑하는 천국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